만나기 위해 길을 걸으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떠났다. 원시가 이래한 가시들이 발에 박혀도 그는 멀고 오만다. 살인자를 꼭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새들의 집으로. 이때 운명이 마주온다. 운명 오이기 포스를 향해 달려온다. 아! 말할 수 없는 지상의 일과 신들의 모든 것을 통찰하는 테레시아스입니다. 그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이 나라를 덮쳤는지 잘 알 것이요. 우리를 감옥에서 구해줄 구원자는 오직 그대뿐이요. 그대는 새들의 목소리나 그대가 가진 그밖에 다른 예언의 기술을 아끼지 말고 그대의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해주시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니 제발 제발 우리의 운명은 그대에게 달려있소. 자신의 운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이다. 왜? 자신의 잘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대는 우리를 배반하고 이 도시를 파괴할 작정이요. 당신이 듣고자 하는 진실의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살인자를 알고 있거든 제발 부탁이요. 나와 백성 모두 탈원자로서 빌고 있소이다. 나는 나 자신도 그대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왜 그런 것들을 물으시며 헛수고하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대를 길러준 도시의 의회를 개인적 이유로 거부하다니 그대는 지금 이 도시를 모욕하고 있소. 처음을 기준 당신은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이 당신을 쫓아 당신이 당신을 찾게 되니 어두운 노래 부르던 스핑크스 두려운 존재 사라졌지만 테레는 더 큰 괴물을 품었으니 비극은 시작되었다. 바로 당신으로부터 과연 왕비의 말대로군. 나라를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을 현혹하는 혐한 가졌어. 바로 오늘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죽일 것이. 개놓고 운명의 환신을 반기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저것들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마십시오. 이 운명의 환신을 반긴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살인자는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너의 새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 아니면 너의 그 사악한 혀에서 나온 헛소리인가? 크레온! 크레온! 그래, 크레온. 명예를 바라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질투심이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이 나라가 내게 얹어준 왕관이 탐나 은연 중에 나를 엿보고 쫓아낼 궁리를 하다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그래, 너에게 달할 때 크레온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 크레온과 짜고 나를 전왕의 살인자로 몰겠다. 크레온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를 몰고 있어. 어두운 노래 부르던 스핑크스 두려운 존재 사라졌지만 태배는 더 큰 괴물을 구웠으니 비극은 시작되었다. 바로 당신으로부터. 왕을 죽인 범인이라면 내가 태베의 왕이 되었을 때 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넌 내가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태베의 새로운 왕이 되리란 걸 알았을 텐데. 아하, 눈이 멀어 내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몰랐다고 잡아뗄 텐가? 그 사악한 혀는 크레온과 모의할 때만 사용하는가? 앞으로 네가 그 요망한 혀로 무엇을 더 말하든 난 한마디도 믿지 않을 테니 짖으려면 실컷 짖어라. 네 혀가 고통을 부르리라. 강렬한 물이
것보다 당신은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대는 지금 귀도 눈도 지내도 멀었어. 여자지 보지 않는 편은 낫지. 눈을 감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여자의 진실을 알 수 있지. 지금 이오카스테 왕비를 말하는 거야.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에 당신의 몰골이 가장 흉측하니 한 번의 행운을 갈가워 하지 마라. 지금 모든 것을 보신 그 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기라는 이중의 채찍들이 조만간 어둠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지팡이로 한참 벌더듬으며 이국 땅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그따위 말을 하다니, 남에게 가혹한 그 입이 거꾸로 네 죽음을 부르는구나. 들어라! 들어라! 왕의 명령이다! 들어라! 어둡고 음습한 이곳에 불을 질러라! 가자! 같이 사는 자식들의 형이자 아버지는 또 아들이자 남편, 어디에도 없던 끔찍한 얘기 조용히. 아! 그가 바로 아버지의 사내자. 사랑한 자를 위해 도망쳐온 이곳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가슴을 네 번 치게 되니 이런 요망한 바벨! 패배의 백성 위해 이 저주와 함께 그 살인자 이 땅에서 추방하리라!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배신자가 아니다. 배신자가 아니라면 왜 나에게 테레시아스를 만나보라고 했어? 미리 그 늙은 예언자와 짜고서 신의 말씀을 위장해 내 심경을 이리 뒤죽박죽 섞어놓고 내 눈을 끓는 분노로 가리고 그 순간을 기다려 나를 노리지 않았나? 분노한 파도에 무슨 말을 한들 잔잔해지겠습니까만 1년 내 성난 바다가 없듯 왕께서도 곧 잔잔해지시면 나아졌을 때 그 장인 예언자는 살인자를 알고 있었겠지. 헌데 왜 그 자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게다가 내가 살인자라면 내가 태베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는 왜 반대하지 않았지? 침묵으로 살던 그 자가 왜 이제야 입을 열었지? 그것도 자리가 날 그 자에게 보낸 오늘! 제가 모르는 일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자네는 매형 라이오스 왕을 위한 수색을 하지 않았지? 수색을 하고자 해도 성 밖을 나가고자 한 젊은이가 없었습니다. 왜? 스핑크스의 날카로운 발톱에 위용이 꺾여서. 또 스핑크스! 매번 똑같은 그 변명! 변명이 없으면 하지 마! 홍색한 변명은 내게 확신만 더해주니. 내 확신을 말해, 내 말해. 네 노인까지 팔지 마라. 왕이시여! 왕의 가장 큰 덕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을 잃은 왕은 자네가 어떤 말로 이 곤궁을 빠져나가더라도 난 라이오스 왕이 죽고 난 후에야 이 태베의 시민이 되었고 난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내가 왕의 살인자로 밝혀질 일은 없을 것이야. 신뢰의 얼굴과 칼을 진 손을 동시에 가진 악인이다. 왕이시여. 그런 자를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없지 않은가. 속단하는 자는 안전하지 못한 법. 오직 시간만이 옳은 사람을 가려냅니다. 그는 대배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있는 모두의 친구이며 왕이시여! 만! 물구비를 타다 다가오고 있을 때는 나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만약 내가 안일하게 지체한다면 그 자의 목적은 달성되고 내가 이 대배를 위해 해야 하는 것, 밝혀야 하는 모든 것들은 빗나가고 또 짓밟히고 말 것이오! 내 부모의 명예까지 들먹이며 날 살인자로 몰았어요. 그러한 말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들으신 말씀인가요? 교활하고 늙은 테레시아스를 매수해 말 못하는 새들이 전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온전히 살려는 내 명예까지 짓밟았어요. 신탁을 가장해서 당연히 그를 죽여야 하오. 여봐라! 맞는 예언은 없습니다. 아니, 예언은 없습니다. 여봐라!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이를 면할 수 없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런 일이라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 말을 들어주세요. 테레시아스가 언젠가 라이오스 왕과 제게 신탁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신탁? 신탁으로 보자는 저주였어요. 끔찍한 저주. 그 저주는 라이오스 왕은 자신의 아들 손에 살해당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스 왕께서는 엉뚱한 곳에서 도둑들에게 목숨을 잃으셨고
그곳은 델포이와 포키스와 다우리아로 나뉘는 삼거리. 세 갈래 길이 하나로 만나는 길. 나뭇잎 줄기처럼 하나의 길이 세 개로 나뉘는 곳. 내가 여기 태베에 도착하기 전에 봉변을 당하셨나? 바로 직전에. 왜 그러세요, 여보? 무슨 일이게 눈빛이 그리 황급하십니까? 입술이 타들어가 하얗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왜 불길한 예감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랑하는 당신에게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난 먼 길을 걸어 이곳에 왔소.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이셨고 난 코린토스의 왕자였지. 폴리보스 왕의 아들, 코린토스의 왕자, 이 땅 코린토스의 자랑스러운 아들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부모님은 날 사랑하셨고 아픈 내 발을 보고 더는 아프지 말라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지.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온 발 오이디푸스.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최초의 저주이니 그의 이름은 오이디푸스. 그 이름이 운명을 말해주리니. 그리고 내 생일 그날에 나에게 떨어진 가혹한 신탁. 오이디푸스에게 떨어진 신탁. 오이디푸스. 그 이름에 떨어진 저주의 신탁. 오이디푸스. 내 운명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운명. 이보다 더 불결한 신탁을 받은 자가 또 있을까. 오이디푸스. 홀로 길을 걷는 오이디푸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떠났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떠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곳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 사악한 심탁이 예언한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되도록 멀리 별들을 보고 되도록 멀리 코린토스에 코린토스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멀리 멀리 더 멀리. 내봐라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운활 오이디푸스.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최초의 저주이니 그의 이름은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그 이름이 운명을 말해주리라. 삼거리, 난 당신이 말한 그 길에 이르러서 불결한 신탁을 피하려다 도착한 그곳, 내 발이 인도한 그곳 삼거리. 그곳에 나는 홀로 서 있었소. 이때 마차가 달려온다. 마차! 멀리 마차에 탄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쳤소. 오이디푸스를 향해 달려온다. 비켜라! 그래, 왕의 행사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있었던 거요. 한 나라의 왕이 적어도 20, 30명의 수행원이 있었겠지. 전 왕께서는 긴밀한 출정을 원하셨고 길잡이 하나와 마부 한 명, 그리고 세 명의 시종이 함께했습니다. 한 대의 마차와 다섯 명의 시종. 이렇게 못하리니! 어, 비켜라! 어서 믿기지 못할 거! 왕비, 라이오스 왕은 어떻게 생겼어? 당신 같은 키에, 당신 같은 체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있기는 했지만. 흰머리의 노인! 이놈, 썩 믿기지 못할까? 짐승보다도 못한 네 더러운 두눈과 아주 보고 있는 것조차도 역겨우니! 더럽고 역겹다. 내 마음에서 차마 지울 수 없었던 불결한 그 말이 내 귀를 스친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스친다. 지금 내 머리, 아니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날 괴롭힌다. 오이디푸스, 너는 더러운 놈이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더럽혀진 놈이다. 아니야! 이 운명은 널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니야. 너의 어머니와 결혼해 아니야.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추방되어야 하고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 신성아!
위대하고 존귀한 신이시여,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더러운 불행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소서. 더러운 놈! 아니요! 더러운 놈! 아니에요! 비켜라 이 더러운 놈아! 안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비켜라! 비켜라! 이 더러운 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더러운 놈! 아니야! 더러운 놈! 난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비켜라! 말라버린 시체, 후궁을 바라보던 그 눈, 이 피 묻은 손으로 제 불행을 끝내주소서. 내 봐라, 난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버지를 죽일 수 없어 떠나온 먼 길 삼거리, 그 길에서 만난 삼거리, 세 갈래 길이 하나로 만나는군, 하나의 길이 세 개로 나뉘는군. 삼거리 나도 지나왔지, 그 삼거리 나도 지나왔지, 그 삼거리. 삼거리에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소. 왕실아, 만약 라이오스 왕을 죽인 손이 이 손이라면 내 저주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끔찍한 저주를 퍼부은 자는 다름 아닌 나이니 모두에게 비난받으며 후회의 눈물로 이 땅 대면을 적시며 독수리 떼에게 눈을 파먹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보! 눈을! 그만하세요, 제발! 그 살아남은 시절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당신은 혼자 있으면 여러 방을 넘으면 달라요. 그의 말대로 라이오스 왕이 여러 명의 손에 살해당했다면 이제 내게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오. 그 시종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 살았다는 시종을 찾아 하루빨리 하루빨리 지체 말고 데려오시오. 이리로 내 앞으로 어서 가! 데리고 오라! 왕비, 라이오스 왕만이 그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없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거리. 아. 여보, 만약 그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신탁은 라이오스 왕이 자신의 아들 손에 죽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의 뜻대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아이는 라이오스를 죽이기는커녕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죽여버렸으니까요. 죽였다? 죽였습니다. 죽여? 어미가 자식을 제 손으로 죽였단 말이오. 왕비, 아름다운 이 손으로 대체 무슨 짓을 했소? 난 그 아이를 죽인 이후에 라이오스의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자, 보세요. 신탁과 예언은 모두 틀렸죠. 그렇지. 난 저기 저 먼 코린토스 폴리보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 그래요, 오이디포스. 당신은 폴리보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니 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난 코린토스 폴리보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 당신 아버지는 코린토스에 살아계시고 당신은 지금 내 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지금 이 순간만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 자, 이제 좀 쉬세요. 내일이면 중요한 일과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해안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굳은 의지만이 현명지. 그래, 난 코린토스 폴리보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 그래요, 오이디푸스.
비사비인니가 신탁의 불안함에서 벗어난 길을 찾아주소서. 그래 난 코린토스 폴리보스 왕의 한없이 약한 자 하나뿐인 아들 오이디푸스. 그의 사랑 눈으로 그 어떠한 불행도 보지 않기를 모두.